잘 챙겨주시나 봐요, 양천 선수? 아, 잘 챙겨주고 싶은데 많이 못 챙겨줘요. 아, 그래요? 볼은 어때요, 양천 선수 받아주시니까? 좋죠. 나이스 투수예요. 올해 드러낼 것 같아요? 본인 하기 달리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주세요. 네. 좀 그래도 조언적으로 자극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팀 같이 간 친구들도 있고 서로 다 친한데 이제 그 친한 건 친한 거지만 또 야구할 때는 이제 서로 팀도 다르고 라이벌이니까 그런 거에서 뭐 좋게 선의의 경쟁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피칭 할 때 되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공도 계속 바닥으로 꽂히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강민석 선배님께서 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피칭할 때 중점 맞춰두는 거는 볼 회전하고 그런 거를 중점 맞춘 다음에 이 낮게 빡빡 꽂으려고 하지 말고 이 가슴 높이 정도로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공을 좀 피칭할 때 많이 연습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피칭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밸런스도 더 잘 잡히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진짜 이게 TV에서만 보던 선배님한테 직접 이렇게 코칭을 받으니까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등학교는 한 대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한 대회 이렇게 하고 하는데 프로는 매일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마추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성환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알려주셔가지고 일단 성환 선배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배웠습니다. 일단 성적보다는 첫 시즌이니까 아프지 않고 1군에서 최대한 많이 있어가지고 그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.